안녕하십니까? 인사드리겠습니다. 아나운서 임지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많은 분들께서 이곳을 찾아주셨습니다. 간송 옛집 어울림 가을 음악회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선선한 가을밤, 우리 문화를 지켜온 이 간송의 옛집터에서 진행되는 어울림 가을 음악회. 이름만 들어도 절로 낭만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들 오늘 즐길 준비 되셨나요? 네, 여러분들의 많은 박수와 환호성으로 또 우리 가을 음악회가 풍성해질 것 같습니다. 이 도봉산 기슭에 위치한 이 간송 옛집, 이동진 도봉구청장이 우연히 이 도봉산을 오르다가 발견하게 됐는데요. 문화재 지킴이, 이 간송 전형필의 가옥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2012년 국가 등록 문화재로 지정됐고요. 또 두 차례의 보수를 거쳐서 2015년 9월에 개관했습니다. 이 도봉구에서는 우리 문화 지키기 위해 노력했던 이 간송 선생의 뜻을 계속 이어받아 매년 다양한 행사를 이곳에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여름 너무 더웠잖아요. 이 기록적인 폭염 끝에 찾아온 이 가을, 이 계절을 감사히 생각하고 또 온전히 즐기기 위해서 오늘 음악회를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 간송 옛집 어울림 가을 음악회 그 막을 본격적으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더욱 깊은 가을로 인도해줄 아름다운 연주 들으실 텐데요. 먼저 첫 곡은요, 이흥렬 작곡가의 꽃구름 속에입니다. 트리오 연주가 시작될 텐데요. 피아노 정환호, 바이올린의 정다운, 그리고 첼로에는 이기라, 이렇게 세 분께서 연주해 주십니다. 이 연주가들의 멋진 연주, 여러분들의 박수와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꽃향기가 절로 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거짓말 조금 보태서요. 맞죠? 네,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연주 들려주신 툴 뮤직 피아노 트리오에게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멋진 연주로 어울림 가을 음악회 막이 올랐는데요. 지금부터는 멋진 목소리까지 더해져서 더욱더 멋진 음악 여러분들 즐기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부터는 눈을 지긋하게 감고 온전히 이 음악에 취해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먼저 들으실 곡, 카운터 테너 이상준의 목소리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얼굴입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메조소프라노 변지현 씨의 무대도 함께 하셨습니다. 이 익숙한 가곡을 들으면 그 당시에 들었던 추억이 생각나는 것 같은데요. 눈을 지그시 감고 그 추억을 떠올리시는 분들 제가 몇분 봤습니다. 계속해서 멋진 무대 여러분들께 선사해 드릴 텐데요. 이번에 들으실 곡은 테너 강동명이 들려드립니다. 내 맘의 강물.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막걸리 잔치가 열린다. 얼쑤 아버지의
얼굴 닮은 황금빛 감을 어머니 거두어 널어 말리면 말랑 말랑한 곶감 곶감이 되고 겨울밤 칭얼대는 어린아이에게 곶감 줄까? 할머니 한마디 말씀에 아이 울음은 뚝 그쳤네. 문밖에 호랑이는 슬그머니 어디론가 사라져. 낙엽은 우수수 떨어지고 주수하는 들녘엔 막걸리 잔치가 열린다. 얼쑤 아버지의 얼굴 닮은 황금빛 감을 어머니 거두어 너로 말리면 말랑말랑한 곶감 곶감이 되고 겨울밤 칭얼대는 어린아이에게 곶감 줄까? 할머니 한마디 말씀에 아이 울음은 뚝 그쳤네. 문밖에 호랑이는 슬그머니 어디론가 사라져. 바리톤 석상근 씨의 무대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역시 멋진 무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아름다운 노래가 가득한 간송 옛집 어울림 음악회 벌써 1부가 끝났습니다. 시간이 참 빨리 가는 것 같아요. 바로 2부로 이어가 볼 텐데요. 그 전에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간송 미술재단의 전시 해설가로 활동하고 있는 이분 영화 배우 김규리 씨일 텐데요. 이 김규리 씨, 여러분들 박수로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김규리입니다. 우선 바쁘신 시간 이렇게 자리를 빛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분한테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려고 한복을 예쁘게 입었는데 어떠세요? 한복이 되게 베리군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선 이유는 신앙송을 해드리려고 섰어요. 제가 준비한 신앙송은 바로 황진이의 박연폭포입니다. 여러분 재미있게 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박연폭포 황진이. 일파장천 분황롱 용추백인 수총총 비천도사의 은한
누폭 횡수 완백홍 방란 정치 미동부 주용 옥새 철천공 유인 막도 여산승 수식 천마 관해동 한가닥 긴 물줄기가 골짝 돌틈에서 뿜어나와 백길의 용서에 떨어지는 물소리 우렁차라 폭포수는 은하수가 거꾸로 쏟아지는 듯하고 거센 폭포에 가로지른 흰 무지개가 선명하네 흩날리는 포말 청병력 같은 소리가 골 가득 메우고 구슬 같고 옥 보순 듯 맑은 하늘을 비추네 나그네여 여산의 폭포 말하지 마라 천마산의 폭포가 동방의 으뜸이라네 감사합니다. 어떠세요? 좋죠. 아, 우리의 시는 정말 최고인 것 같아요. 한복도 곱고 시도 너무 좋고 날씨도 비가 올 것 같았는데 또 괜찮고 이 모든 것을 이렇게 간송 옛집에서 하니까 정말 너무 행복합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청장님께서 신앙송을 해주실 거예요. 청장님을 큰 박수로 여러분 맞아주세요. 제가 낭송하는 시, 원래는 낭송을 해야 되는데 낭독하는 시입니다. 낭독할 시는 이예인 수녀님의 시인데요.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가을에는 따뜻한 눈물을 배우게 하소서 이해인 이 가을에는 따뜻한 눈물을 배우게 하소서 내 욕심으로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진정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소리 없이 함께 울어줄 수 있는 맑고 따뜻한 눈물을 배우게 하소서 이 가을에는 빈 가슴을 소유하게 하소서 집착과 구속이라는 돌덩이로 우리들 여린 가슴을 짓눌러 별처럼 많은 시간들을 힘들어하며 고통과 번민 속에 지나지 않도록 빈 가슴을 소유하게 하소서 이 가을에는 풋풋한 그리움 하나 품게 하소서 우리들 매 순간 살아감이 때로는 지치고 힘들어 누군가의 어깨가 절실히 필요할 때 보이지 않는 따스함으로 다가와 어깨를 감싸 안을 수 있는 풋풋한 그리움 하나 품게 하소서 이 가을에는 말 없는 사랑을 하게 하소서 사랑이라는 말이 범람하지 않아도 서로의 눈빛만으로도 간절한 사랑을 알아주고 보듬어주며 부족함조차도 메꾸어줄 수 있는 겸손하고도
말없는 사랑을 하게 하소서. 이 가을에는 정녕 넉넉하게 비워지고 따뜻해지는 작은 가슴 하나 가득 환한 미소로 이름 없는 사랑이 되어서라도 그대를 사랑하게 하소서. 네, 고맙습니다. 네, 아름다운 목소리로 신앙송 해주셨습니다. 영화배우 김규리 씨 그리고 이동진 구청장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2부 역시 아름다운 노래들로 꽉꽉 채워져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하실 분들 툴 뮤직 피아노 트리오 함께 하고요. 그리고 첫 번째 곡 난설은 아리랑을 카운터 테너 이상준의 목소리로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리랑 고개로
다음으로 이어 들으실 곡은 메조소프라노 변지연의 노래입니다. 아름다운 나라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강동명의 목소리로 가고파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깊어가는 가을밤에 참 잘 어울리는 무대 들으셨습니다. 테너 강동명의 무대였고요. 이전에는 카운터 테너 이상준 그리고 메조소프라노 변지현님과 함께 했습니다. 계속해서 무대 이어가겠습니다. 벌써 이 어울림 가을 음악회 마지막 순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들으실 곡 두 곡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뜨거운 박수로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자, 이번에 들으실 곡은 아리랑입니다. 바리톤 석상근의 목소리로 들어보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석상근의 무대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아, 정말 아쉽습니다. 이제 딱 한 곡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 아쉬운 마음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들도 아쉬우신가요? 네, 이렇게 멋진 곳에서 또 많은 좋은 음악들 들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 도봉 구민들 그리고 많은 분들께 정말 행복, 힐링의 시간이 되는 것 같은데요. 이 음악회가 저는 계속해서 뭐 매주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건 조금 욕심인 것 같긴 합니다. 뭐 내년에도 있었으면 좋겠고요. 자주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마지막 곡 여러분들의 박수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실 곡은요. 테너 강동명 그리고 바리톤 석상근이 부릅니다. 향수. 여러분들의 박수와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저 끝으로
대야기 짓을 대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 얼룩배기 황소가 해설비 큰 비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 그곳이 참아 맨들이 진리야 지루하루에 제가 식어지면 빈밭의 밤바람 소리 말을 달리고 사막 위 우지짓고 지나가는